그래서 일단 불 꺼진 창. 불 꺼진 창 좋다. 네. 벌써 찌찌뽕 됐어요. 조영남의 불 꺼진 창. 그 다음에 제비. 뭐 하여튼 시간이 되면 네, 불 꺼진 창. 아, 이게 또 조영남 씨의 그탁 트인 성악가 목소리로 이렇게 했을 때참 그쵸?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좋아했죠. 조영남 씨 목소리. 목소리가 제일이잖아요. 자, 조영남의 노래 불 꺼진 창 함께 하겠습니다. 지금 나는 우울해. 왜냐고 묻지 말아요. 아직도 나는 우울해. 그대 집 가까이 온 후로 오늘 밤 나는 보았네. 그녀의 불 꺼진 창을 이미 한 두 사람의 그림자를 오늘 밤 나는 한없이 나는 부럽네. 불 꺼진 그대 창가에 쓸쓸한 노래죠. 혹시 뭐 우리 남자들 얘긴데요. 예.
이런 경험을 해보 이 가사에 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이 뭐 있으시겠죠? 많이 있으실 수도 있죠. 네. 근데 이제 지금 이 가사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니까 조영남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죠. 이건 조영남 씨가 노래를 부른 거지 이 가사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녀의 집에서 그냥 이렇게 어른거릴 뿐이지 뭐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짝사랑을 했던가 뭐 어쨌든 뭔가 이렇게 확실한 의사표현을 안 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뭐 얘기는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아마 그녀의 집에 가봤더니 불이 살짝 꺼져 있는데 같이 누군가 같이 이렇게 뜨거운 장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쓸쓸했겠다. 마음이 많이 짠했겠다.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바로 돌아오는 그런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. 뭐 순정하죠. 그리고 조영남 씨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래.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이 참. 좋네요, 이 노래.